에로틱의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어? 이게 가장 잘 어울리는 꽃은 누가 봐도 우리 형님. 정혁! 아, 아 형님! 아, 기억나세요? 에러틱. 아, 기억나세요? 뭐? 야, 뭐? 주고받아야지. 뭐? 주고받아야지. 어, 제 꽃은 며칠 좀 돼서 주인이 두고 가셔가지고. 이거 누가 두고 갔어? 아, 우리 처음 만나. 제가 이거를 어, 똑같은 꽃을 드리고 꽃말에 똑같이 다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아, 거예요? 아니. 어,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어? 어. 제가 이제 꽃밭에서 이제 꽃이 이름이 알스트로메리아라는 꽃인데 한마디 새로운 만남 새로운 만남을 의미하고 우정과 배려 그리고 이게 에로틱의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야 이 분위기 너무 좋은데 들고 싶다 있어. 왜요? 이러면 꼭 사고 쳐. 사고를 치겠습니다. 대박을 만드는 사고. 아니 막내 센스가 장난 아니야. 그냥 챙기기 좀 그래가지고 약간 그래도 아니 나 같은 꽃이야. 아니, 색깔이 색깔만 다른 건가 보다. 그렇지. 야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한 거야.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야 이게 꽃말이 너랑 근데 되게 잘 어울린다. 네. 아 요거는 이제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와 뭐예요? 퐁퐁 소고기라는 꽃인데. 소고기야. 소고기가 아니라 너 밥 안 먹고 왔냐? 퐁퐁 소국. 아 소국. 우리 박이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저입니까? 감사합니다. 이거는 나는 진심입니다. 아, 또 진실일 때. 아, 박이랑 함께 일한 사람들이 정말 얘는 다 착하다고 그래. 아, 진실 때고 착하다. 꽃말이랑 비슷하네.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는 형님을 위한 꽃인데 스타치스라는 꽃이에요. 아, 스타치스? 이 의미가 변치 않는 사랑. 아. 형님 변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어요. 변치 않는 사랑? 야 변하지 마세요. 차량도 변치 않고. 네. 변사. 네. 어? 변사? 변사?